문재인과 정은경이 정은경 임명장 행사를 하면서 사진에 보이는 숫자만 최소 100명 이상이 사회적 거리도 두지 않고 밀집 행사 개최한 어처구니 없는 질병관리본부 행사 사진입니다. 한국교회 90% 이상이 100명 미만임에도 1m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하는 교회 예배는 금지시키면서 문재인, 정은경은 100명 이상 행사, 자살 행위 했나요? 위험하면 본인들은 저런 짓 했나요? 문재인, 정은경을 감염병 위반으로 고발하시고 100인 미만 예배드린다고 고발당하신 교회는 저런 문재인, 정은경부터 감염병 위반으로 처벌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.